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장을 보면서 아 정말 시장 재밌는 분들은 많이 이제 재밌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뒤통수가 약간 뜨끔하셨을 만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수급이 급변한다라는 느낌이 정말 이제 강하게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이 변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한 번에 전환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될 거라고는 했는데 수요일 날에 코스닥 지수를 무려 하루 만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고점 대비 7% 이상이나 이제 하락을 시켜버리면서 아 시장이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투심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살아있구나 그리고 새롭게 이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또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를 더 느꼈고 재미를 느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게나마 조금 이제 따라타셨던 분들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됐든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 8월에 이제 또 좋은 종목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이상 8월 달은 이제 어느 정도 또 그림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7월 달 장세는 그림이 어느 정도 뻔히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FOMC를 분기로 해서 무언가 급변하는 분위기가 나올 거다라고 꾸준히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그러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를 보니까 8월 달도 지금 모양새는 뻔히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8월 달도 모양새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달라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올 종목들은 지금 뭐가 있고 올라올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 사실 이번 주에 반도체 무조건 봤어야 되거든요. 수요일 날에 장을 보셨으면 반도체는 무조건 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늦게라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렇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이 주도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장세를 이제 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8월 장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또 워낙에 많이 좋아하셨던 2차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종목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수요일 날에 저도 방송을 같이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오후에 이제 넘어와서 오전에 딱 할 거 다 해놓고 오후에는 그냥 이제 시장 관망하면서 이제 이 토마토 방송 틀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셔가지고 저도 차트를 봤더니 와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싶었던 그러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150만 프로까지 갔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온 거죠. 150만 프로면. 뭐 저희가 더 갈 거다 뭐 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100만 프로에서 120만 프로였던 것 같은데 150만 프로까지 가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상승이 잘 나온 겁니다. 사실. 그러다가 수요일 날 당일이 되어버리니까 올라가다가 오전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전까지는 트레이딩 할 만한 구간 나왔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후에 결국에는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죠, 일제히. 신고가에 도달을 하니까 차익 실현 심리가 FOMC를 앞두고 굉장히 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였잖아요, 사실상. 7월 달에는 와,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갔잖아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새롭게 수급을 받았던 LNF까지 해가지고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다가 수요일 날 당일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빠져버렸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빠졌을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빠졌었던 이유는 수요일 날에 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실현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 심리가 강해지면서 어떤 주체가 물량을 던져버리고요. 그러면서 투심이 다 같이 악화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다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코프로 이제 그때 당시 한 120만% 정도 됐었을 거예요. 이때 이 구간은 신규 접근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구간부터는 이제 이 저점 구간에서 잡아놓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FOMC가 다가오고 있고 FOMC가 시장의 분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FOMC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포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었죠. 그러면서 FOMC가 분기점이 되게 되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 저점에 잡아놓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익 중이잖아요. 누구나 수익 중이니까 차익 실현 심리가 분명하게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가긴 갔는데 수요일 날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신규 접근을 조금은 하시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잘 파셨으면 다행이지만 못 파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은 어느 정도 항상 순환을 하기 마련이죠.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 대각선으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차익 실현의 구간을 갖고 오잖아요. 차익 실현의 구간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차익 실현이 나온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돌아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분기점이 이번 FOMC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 이 강조드렸었고 이 주도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에코프로 같이 지금 현재 하락이 이제 많이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하락이 많이 하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주는 구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돈이 밀어 넣어지는 구간에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이 에코프로마저도 저는 수급에 의거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도 수급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이야기한 지가 벌써 거의 3개월이 돼가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에코프로를 이때 아마 처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에코프로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단순히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떨어지는 구간에는 투심이 당연히 악화되는 구간입니다. 누군가가 이 고점이라는 가격대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주체가 물량을 팝니다. 그러면서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면 우리도 팔아야 되나? 라고 투심이 악화되는 구간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보면 60일선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단순히 지지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라 결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구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게 이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에코프로와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LNF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결국에는 이 구간들마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갔었죠.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강력하니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쭉쭉쭉 수급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으니까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분기점으로 해서 차액 실현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차액 실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고 지금 에코프로그를 보게 되면 이틀 동안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잠깐 흐름을 이쪽으로 이제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물량이 차액 실현 나온 거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그룹 주자 갖고 계신 분들 많겠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구간까지 기다려줘야죠.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차액 실현 심리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이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2차 전지 주도주가 가는 분위기가. 그러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에코프로는 진입 시기도 아니고 추가 매수할 만한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는지 그러면서 추세를 다시 꺾어놓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주는지 이러한 구간들을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건 완전하게 저는 찐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틀간에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불과 이틀 만에 거의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을 거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찐반등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스터마켓 때 제가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 다루면서 이때 딱 이 거래일 동안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포스코 홀딩스 본격적으로 갈 거다 이제 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수급이 유입됐으니까 계속해서 잠잠하다가 갑자기 수급 유입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FOMC라는 분기점을 맞이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5일선, 그 다음에 21선 정도 확인시켜 놓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횡보하면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수급이 유입될 때 그때가 돼서야 이제 추가 매수든 아니면 신규 매수든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한 구간이고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LNF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주에 LNF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이따 방송에서 야간 방송에 LNF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LNF를 왜 말씀드렸냐? 결론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니까 수급 들어갔으니까 눌릴 때 한번 모아가시고 31만 원 정도 목표가로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대로 31만 원 목표까지 갔었죠. 그런데 수요일 날 당일에 FOMC 분기점 다가오니까 차익 실현 나오면서 2000원이 쫙 나오고 그러면 LNF도 지금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구간이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 차익 실현이 강해지는 심리.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제가 에코프로 설명드렸던 구간이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예전에 에코프로가 이전 고점 찍고 떨어졌었던 이 구간과 비슷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죽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가장 주도를 하는 산업이고 앞으로 가장 키워야 되는 산업인데 그리고 오늘 날씨 엄청 덥더라고요. 날씨가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이게 무섭다라고까지 느껴진 게 뭐냐면 최근에 기후가 정말 불안정하잖아요. 오면서도 이제 뉴스 보면서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지구 온난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됐대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온난화되는 시기가 아니라 뜨거워지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이나 유럽 보면 우리나라 지금 최대 온도 올라가면 한 37도 이러잖아요. 지금 40도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후변화가 정말 눈에 띄게 체감되게 진짜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미친 듯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또 이제 빠르게 체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에 대한 발전 속도가 저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전기차는 정말 필연적으로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산업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저는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미스터마켓 시간마다, 지금 제가 미스터마켓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미스터마켓 시간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강조드렸던 게 순환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눌림 구간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순환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쭉쭉쭉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순환이 돌 만한 타이밍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7월 달은 그야말로 2차 전지 주도주의 장세였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9년, 10년 정도 했는데, 와, 이렇게 2차 전지가 쭉쭉쭉, 그러니까 주도주만 쭉쭉쭉 가는 장세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힘 있는 장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형성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 형성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게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이 슬슬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OMC 앞두고 차익 실현 심리가 나와버린 겁니다. 일부 주체가 그냥 일제히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던져야 되나? 기관들, 외국인들, 우리 잡고 있던 개인들, 저점에서 잡아놓은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 구간이니까 이거 내일 FOMC인데 이렇게 물량 나온다? 이러면 던져야 되나? 하면서 다 같이 투심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수요일 날에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수급 교체가 되는 양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주도주 내에서도 이제 순환이 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주도주가 올라가는 환경을 즐기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부분이었죠. 제가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포스코 DX나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릴 때에도 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더 봤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FOMC가 다가오잖아요. 이번 주 기준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FOMC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FOMC의 무언가 이 분위기가 확 급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에 2차 전지 쪽이 무언가 차익 실현이 확 나와버렸죠. 그러면 어디가 수급을 받아줄 건가?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수급 다 받아줬죠. 수요일에 그런 그림 다 나왔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힌트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요일이 이 밑골이 날았었던 구간이었거든요. 이게 별표 이 5개짜리였죠. 그죠? 왜 이 별표가 5개짜리냐? 수요일 날에 2차 전지가 그렇게나 고꾸라지는데 삼성전자는 밑골이 달고 그냥 다 끌어올려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모양새 자체가 지금 67,500원 구간 지지라인 확보하고 밑골이 그리면서 물량도 많이 들어와 버리는 그림. 즉, 반도체가 2차 전지 쪽에 물량을 다 받아버리는 그림이 수요일 날 구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구간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를 늦어도 수요일 날에는 이거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순환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순환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급 순환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주도주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물량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흘러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에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가지라고 봤더니 삼성전자가 그 물량을 다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반도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덜 나왔고 지금 이 종목이 또 역사적 신고가 구간도 아니면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불과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들 잠깐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마찬가지로 있으면서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력도를 크게 못 느꼈다라는 거죠.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하나마이크론을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보니까 뭔가 애매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 수급이 들어간 건 확인이 되는데 자꾸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에서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는 올라올 대로 많이 올라온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상승이 덜 나온 올라올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해서 제가 불과 저번 주에 주석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결론적으로 2만 1000원 구간이 되겠네요.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니까. 그때 당시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에 수급적인 부분이 훌륭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강조드렸던 거고 비단 저번 주 목요일뿐만 아니라 뭐 나만 믿고 따라와서도 뭐 지읒으로 시작하는 종목 뭐 매집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29,000원까지 쭉쭉쭉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반도체가 긍정적일 것을 좋아질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부터. 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워낙에 수급이 말도 안 되게 좋았으니까 이런 수급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그냥 사모으는 수급만 들어가니까 야 그러면 이거 정말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 논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논리라 함은 결국에는 어떠한 단가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단가가 당연히 싸니까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날 거고 소문이 나면서 그 어떤 이 물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그 시장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약 한 17,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이렇게 크게 매집이 들어와 버리니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반도체 쪽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강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결국에는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수급에 이제 의거한 매매가 또 이제 또 단순 단타 아니냐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수급에 의거한 매매를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갈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약 종목이 2,400가지 종목 되는데 2,400가지 종목 중에 갈 수 있는 종목 한두 종목을 잘 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로봇 뭐 오늘 뭐 조선 뭐 실적 잘 나왔다라고 좀 반등 나오고 있고 뭐 이것만 해도 지금 종목이 100가지가 넘어가는데 범위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범위를 좁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매매 방식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급에 의거한 매매더라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를 보고 댓글들을 보니까 수급에 의거한 매매 좋다. 그런데 단순 단타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들어간 수급들이.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순전히 산 큰 수급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방식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단기적인 방식을 좋아하죠. 그러면 단기적인 방식에 따라서 수급 확인됐으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보는 편인 거고 만약에 길게 하신다 그러면 길게 하시는 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러이러한 기업이고 반도체 업황 좋아질 때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구나. 기업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공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수급 들어오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좋은 기업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대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압도적으로 수급이 좋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 모으는 거예요. 그냥 수급 좋잖아요. 수급 좋으면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는 거니까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버리잖아요. 제가 불과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다고 바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자비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강조드렸었던 구간 대비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계속 쭉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밀어주는 수급만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자비스에 대한 투심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4,000원 구간 뚫어줄 만한 힘은 충분히 저는 나오지 않을까. 자비스를 이 오전에 제가 이 김영일의 3% 시간 해가지고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만 믿고 따라와에서도 이제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아서 오전에도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최초에 추천을 드렸었던 시기가 아마 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확인하셨던 방송 내용은 어느 구간이냐? 요 구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 구간 보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갈 것 같다 그냥 말씀드렸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때 당시 자비스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았었던 종목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되지도 않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비스를 이렇게 계속 밀었느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이 되니까 누가 미쳤다고 이 구간에서 3,000원, 4,000원 구간에서 계속 사모으겠어요. 당연히 좋으니까 사모으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 봤더니 2차전지가 계속 끌고 가는 그림이고, 2차전지 장비 쪽,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이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 치고 가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비스 같은 경우에 2차전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주도주로 움직이는데 수급까지 들어와준다? 이게 안 갈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정도 구간 나왔을 때 이미 수익률이 15% 가까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그냥 더 갈 것 같으니까 들고 계셔라 라고 언급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분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매수 구간 대비 결국에는 1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나와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라 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라. 제가 저번 주에 이 주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올라가는 환경을 즐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환경을 즐기시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염두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주도주 이번 주에 접근하는 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분명하게 수급은 좋았으니까. 다만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상 들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에 그냥 데이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서 수익 보는 양상으로 했을 거고, 만약에 다시 길게 잡고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오고 다시 수급이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에 이런 구간이 다시 나올 때가 돼서야 길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미 여러 번 분출이 나온 구간에서는 길게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지금 그대로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즐기시되 차익 실현 나오는 거는 염두하셔야 된다. FOMC 분기점 될 거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자비스 같은 종목들을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 그러면 실제로 샀어? 저는 항상 3개월 동안 미스터 마켓 나오면서 제가 매매했었던 내역 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들고 나왔겠죠. 일단은 저번 주 목요일에 했으니까 금요일 날에 이제 바로 또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었죠. 솔트루스입니다. 요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 접근을 해서 그날 이제 바로 당일에 약 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던 요 매매 내역, 요거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거한 매매로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는 이번 주에 반도체밖에 안 했어요. 2차전지는 접근 안 했고 저는 이번 주에 반도체만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선 엔지니어링을 7월 19일 날 샀으니까 이제 저번 주에 산 거죠. 저번 주에 접근을 해서 이 구간에 딱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급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좋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 역사적 신고가가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니까 이미 이제 한 8% 9% 정도 수익 구간 나와주는데 이 정도 구간이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 내역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21,650원에 샀으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었던 그 구간 그대로 제가 매매를 한 거죠. 내역 그대로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이 왜 중요했냐? 자, 이 종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컴퍼니예요. 수요일 날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 자, 수요일 날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2차전지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수요일 날에 결론적으로 뭐 샀냐? 얘 샀어요. 미래컴퍼니. 반도체죠? 미래컴퍼니. 반도체잖아요. 보니까 미래컴퍼니도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이전 고점에서 이 수급이 다 나오지도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에 삼성전자에 지금 수급이 들어가 버리네? 이거 반도체 간다는 시그널인데? 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사실 제가 접근하기에는 이제 뭐 1% 2% 노리고 접근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한번 싹 봤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쭉쭉쭉 가라고 두고 반도체 종목 중에 아직 덜 올라간 게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미래컴퍼니 이 녀석 눈에 띄네 하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수급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컴퍼니가 수요일 날에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두 번 샀어요. 미래컴퍼니 1차로 42,200원, 그 다음에 2차로 39,000원 이하에서 사셔라. 시장이 그렇게 코스닥이 1.6%에서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지는데 미래컴퍼니를 저는 그날 두 번 샀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5만원까지 나와주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쪽. 순환이 될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좋아하잖아요. 하루 보고 길어봤자 일주일 쪽 안쪽으로 끊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포스코 그룹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좋았어요. 수급 분명하게 수요일까지 분명 계속 좋았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당일까지도 좋았어요. 그래서 접근 가능했었죠. 저같이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 아마 길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접근이 어려운 거죠, 사실상. 왜? FOMC가 불과 이번 주에 있고 분기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 언급을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종목 자체가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들 다 마찬가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었으니까 접근하기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였냐? 반도체 종목군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반도체만 한 겁니다. 다른 거 굳이 할 거 없이. 반도체만 해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그냥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8월 달 시장을 더더욱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 최근 들어서 한 2, 3주 동안에 이제 많이 강조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기라는 내용이에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기. 결론적으로 8월 달에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때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서 주도주뿐만 아니라 개별주도 마찬가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급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면 주도주고 개별주고 다 같은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수급만 잘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8월 달이 왜 이제 기대가 되냐라고 하면 자, 네이버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죠. 네이버가 굉장히 조용하다가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티로보틱스도 로봇주들 굉장히 잠잠하다가 갑자기 확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죠? 수급이 살아있긴 살아있었죠, 일전에.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긴 했는데 언제 갈까 했더니 갑자기 확 치고 올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보게 되면
자,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또 이제 이 수요일 날 밤에 남이따 시간에서도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으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종목군들이 다양해졌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갑자기 또 막 로봇 가버리고 갑자기 또 막 바이오 가버리고 굉장히 종목군들이 다양해졌잖아요. 8월 달에 시장의 양상이 이제 확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개별주 장세가 결국에는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별주 장세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 7월 달은 사실 편했죠. 왜냐? 7월 달에는 그냥 2차전지만 보면 됐거든요. 에코프로 와, 100만 프로 간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 와, 110만 프로 간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 120만 프로. 지금이라도 사야 돼. 150만 프로. 쭉쭉쭉 갔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 쫙쫙쫙쫙쫙. LNF 쫙쫙쫙쫙쫙 다 가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7월 달은 개인들에게 굉장히 쉬운 장세였어요. 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2차전지 주도주만 보면 되니까. 2차전지 주도주로 굉장히 재미 보신 분들 저는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가다가 갑자기 포스코 그룹주 가버리네. 포스코 그룹주 늦게라도 따라타면 다 또 수익권 줘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2차전지 장비 쪽도 다 같이 가버리네. 2차전지만 보면 되는구나. 이거 7월 달은 2차전지구나. 그래서 저는 투심이 그렇게 뜨거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타고 올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덜 아프셨을 거예요. 왜?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거든요. 2차전지 외에 가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거 굳이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8월 달은 무언가 분위기가 살짝 바뀔 것 같더라. 오늘 반도체 보니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접근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공정 쪽들도 지금 상승이 확 갑자기 또 나와버렸죠. 그래서 더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버려서 미리 담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이고 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은 결국에는 이제 무언가 올라오는 종목들도 바뀌었는데 그 올라오는 종목들도 또 이 상승 나오는 종목들 봤더니 많이 올라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또 컨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들도 컨택을 해야 돼요. 8월 달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종목군들이 더 다양하게 돌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머리 아프게 보실 필요 없다고. 뭐 뭐든 이 업종들을 다 그냥 머리에다 넣어놓고 그 종목들 다 보실 필요 없다. 그냥 장 끝나고 나서 종목들 한번 싹 보세요. 제가 항상 이 빼놓지 않고 하는 루틴이 뭐냐면 장 끝나고 이제 거래 대금 순으로 우리 이제 이 증시의 종목들을 쫙 봐요. 2,400개 종목 된다고 했죠.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루틴이 딱 그거거든요. 2,400개 종목을 장 끝나고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에 어느 종목에 수급이 들어갔는지를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급이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8월달 장세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수급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누군가 매력도를 느끼고 메리트를 느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월달 장세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서서 8월달 장세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예측이 되느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어느 정도 뚫어줬으나 이전에 굉장히 이 또 주요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FOMC 분기로 해서 시장이 확 꺾여버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코스닥 950선은 이제 당분간 마의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의 구간, 올라가기 힘든, 뚫기 힘든 구간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말씀드렸듯이 또 뻔해진 거예요. 지금 850선 이탈만 안 하면 결국에는 그냥 계속 박스권 그린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는 또 주도주들이 확확 가겠죠.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개별주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8월 달에는 그런데 딱히 뭐 큰 이슈가 없어요. 뭐 그나마 이제 뭐 잭슨홀 미팅 정도가 있는데 뭐 발언을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지표들이 또 결국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표들은 뭐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8월 달은 결국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8월 달의 장세도 7월 달의 장세와 유사하게 어느 정도 이 구간 자체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차전지 쪽에서 분위기가 확 빠져버렸고 반도체 쪽으로 몰리면서 동시에 개별주 쪽으로 돈다.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개별주들이 같이 돈다라는 그림이 지금 8월 달에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더 오히려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 8월 달에는 이제 새롭게 올라올 종목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여태까지 7월 달은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만 갔잖아요. 그런데 8월 달은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서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올라오지 못했었던 이런 미래 컴퍼니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갑자기 또 오늘 전공정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주, 막 네이버나,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이제 성장주들이 또 갑자기 수급을 받아버리고, 로봇주들이 수급을 받아버리고, 이러한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8월은 7월 달과 다르게 다른 의미로 재미있는 장세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와 오늘의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 뭐가 있지라고 한번 싹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달릴 겁니다. 왜? 8월 달은 또 이제 이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은 제일 열심히 달려야죠. 휴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8월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세가 될 겁니다. 재미있는 장세가 될 거고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종목군들을 골라가는 재미는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골라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 3개월 동안의 미스터 마켓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매매했었던 내역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 LNF까지 그리고 자비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까지 모두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내역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8월 달에는 제가 다른 의미로 재미있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또 파악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재미있게 흘러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7월 달의 이 시장은 FOMC를 분기점으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부분대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뀐 겁니다. 2차 전지가 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쪽이 계속 잘 갔잖아요. 그런데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쪽에만 또 수급이 몰려버리면 다른 쪽은 또 이제 소외가 되기 때문에 순환되는 그림이 결국에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거고 수급이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 빠진다라고 해서 시무룩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 또 수급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했듯이 반도체 쪽 보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쪽 보면서 반도체 가는 거 수급 들어가는 거 뭐가 있는지 보고 반도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개별주 수급 받아주는 거 또 뭐가 있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솔트룩스 같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수급 받아주는 거 있으면 또 올라오는 거 확인해서 그런 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8월 달에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미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보통 이제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목요일 금요일에는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차익실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익실현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반도체였으니까 당연히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더 가겠죠. 그러면서 또 오늘 혹은 어제 수급이 받아준 종목들이 다음 주에 더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아마 수급 쪽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어찌됐든 수급이 계속 2차전지 쪽에만 쏠렸기 때문에 2차전지만 보면 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수급을 받아서 반도체만 보면 되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른 쪽도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더라. 그래서 반도체와 개별주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을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8월 달에는 더욱더 이제 수급을 보는 매매 방식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다만 분명하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재미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8월 달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계속 강조드리고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는 확실하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또 4시에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날 것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또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일단 푹 쉬시고요. 이번 주에 또 폭풍 같은 장세가 펼쳐져가지고 또 정신 없으셨을 텐데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8월 시작 장세입니다. 8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또 8월 달에 맞는 전략을 꾸려나가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으로 좋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